go. Let's go. Let's go. Let's go. 와. 오. 대박이다. 맛있어. 하나. 아직 안 끝났어. 예. 내 마음 속의 저장. 야, 내가 제주도에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파도가 봐. 와. 올모시모. 2018년 최심판 제주 예? 네,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두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100분의 판정단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표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영 양이 추자도 출신이다. 네, 맞습니다. 그쵸? 제주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다영 양이 제주도를 간다. 네. 그럼 여행 설계를 어떻게 짜보시겠어요? 아직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추자도라는 섬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낚시하기도 진짜 좋아요. 추자도 내에서는 좀 갈 만한 곳 있어요? 추자도에는 나바론 절벽이라고. 나바론? 네, 나바론 절벽이라고 진짜 멋있는 데가 있는데 1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그 절경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제주도도 좋지만 인근 섬들이 진짜 좋아. 우도 또 뺄 수 없죠, 우도. 맞아요. 가파도도 너무 좋대요. 가파도. 가파도도 4, 5월 되면 이제. 다음에 특집으로 이렇게 또 같이 해갖고 한번 가죠. 섬투어 한번 하실래요? 섬투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섬투어. 아니,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완전 투어가 솔직히 좀 비가 왔었잖아요. 파도도 높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저는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요. 아, 좋았어요. 맞아,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상대 트레이지만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좀 부러웠어요. 그럼 저는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네, 나는 투어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백호 투어가 사실 좀 비가 많이 죽었어요. 아니. 백호 씨는 그 백호 투어 날씨는 어땠어요? 저희가 비를 좀 몰고 다녀요, 원래.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같은 날 여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냥 같은 날씨 반대쪽이에요. 그러면 백호투어도 하루는 흐리고 하루는 맑았나요? 이틀 동안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죽거나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아니, 우리 뭐 애월 프린스니까 사실 뭐 이런 모습이 옳지 않아요. 되게 이상해, 애월 프린스. 애월 프린스는 제주도 전문가잖아요. 좀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건 좀 풀어내 봅시다. 궁금해요, 저도. 예. 애월 왕자. 그러면은 도라르방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 어? 정말? 이게 몰라요. 자세히 보면은 한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왼손이 올라간 친구도 있고 오른손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거지. 뭐가 진짜예요? 어? 둘 다 진짜인데. 아, 둘 다 진짜예요? 이제 네?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남자. 오른손이 이제 붓을 잡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문관과 무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문관이고. 네. 왼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무관이죠. 그래서 이제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내가 장래에 낳을 아들이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도라르방을 만지면 된다. 그럼 어머니는 만약에 어머니는 어디를? 저희 엄마는 왼손인 것 같아요. 왼손이 올라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올라가네 없어요? 둘 다 올라가네? 그 짝퉁이에요. 이건 짝퉁이에요. 이건 짝퉁입니다, 여러분. 우선 한쪽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야, 그래, 맞다. 아, 역시.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아무도 몰랐던 거 지금 딱 알고 있잖아. 이러면 약간 부끄럽다. 부끄러워. 근데 알게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요? JR 제주도 처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행이에요? 이제 해외나 이런 곳들은 이제 촬영으로나 이제 공연으로나 이제 많이 갔는데 사실 여행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었어요. 약간 제가 보기엔 집돌이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아, 게임 좋아하고. 제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아, 여기 또 새롭네. 여기는 백숙을 안 좋아했었는데 여기 여행 자체를 안 좋아한다. 근데 이제 또 백호가 여행 계획을 너무 재밌게 잘 짜와서 처음 여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좀 갈 거예요, 이제부터죠? 이제는 가게 된다면 꼭 설계자를 한 분씩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 이렇게 두 분 같이 가고 저랑 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팀도 하루하루 계획을 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는 제가 다 짰어요. 100%, 백호 투어니까. 신기하다.
출발해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네, 일단 첫날은 이제 백호가 자란 제주시 서쪽으로 이제 애월 쪽으로 갔고 역대급 물놀이를 저희가 아, 지난주에 동아시 물놀이 네. 진짜 재밌었어요. 만신창이 만신창이. 안 보셨어요? 네, 벗질 않았어요. 아, 그래? 네, 약간 그거 후회 중이에요. 아, 그룹. 둘째 날은 네. 이제 요즘 떠오른다는 제주시 동쪽으로 가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고 간 곳이라서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네. 재밌는 여행을 잘 보냈습니다. 혹시, 아유, 혹시 네. 이런 거 없었어요? 여행하다가 백호 친구 만나거나 막 우연히 막. 어, 그래. 백호 동네, 동네니까. 백호야! 막 이래. 어디 사투리 언제 왔어? 어? 아, 잘하죠. 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야. 아니, 냉정해요. 우리 백호는 냉정해요. 우리 다영 씨랑 어떻게 제주 방언으로 서로 대화 되잖아. 뭐 좋을까요? 진짜. 한번 대화 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오빠 밥 먹은? 어,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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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도시락 먹은. 기 맛있던? 어, 맛있어. 기 같이 먹게 다음에. 오, 잘해. 잘한다. 오, 잘한다. 오, 다영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여기 약간 당황한 것 같아. 무지하게 흘리는데? 여기는 아, 제가 먹은, 조금 먹은 더 제주도에서 오래 있었고 오래 있었고 아, 좀 더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아, 내누나 아니, 왜 이렇게 내누나 말만 시작하면 땀을 흘려. 아니, 자, 한번 가보죠, 뭐. 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길 수 이길 수 있죠? 있습니다. 소명을 한번 외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지? 땀 도망했네. 맞췄죠? 자. 솔직, 담배, 솔직, 담배, 백호, 투어. 나한테는 첫 여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큼한 진정하고 볼게요. 나도 잘 아는, 내가 잘 아는 동네. 프린스. 에어 프린스 같다, 뭔가. 이거는 그 도둑이 없어. 돌담 쌓는 직업도 있어. 공육사가 뭐냐면은 제주도 지역 번호 있지. 이게 꼈네. 아, 립스틱 바르게 했구나, 또. 아, 근데 잘 어울린다, 진짜. 대원 펜싱. 백호가 설계한. 백호 좋아서? 저기 라면이랑 김치찌개 먹었잖아. 아니, 요리 차원이 다르네. 야, 안 지겠다. 와, 통화 지금. 와, 힘쓰는데, 이거. 더 재밌어, 더 미끌려. 뭐야?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백호, 백호, 백호. 수아, 수아. 판정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투표를 하고 시작할까요? 지금 분위기 좋은 거 같은데. What up, girl? 제주 알렌. 제가 좀 여행 온다고 네. 기분을 좀 많이 내봤어요. 아, 그죠? 바로 기분 냈던 거 첫 번째.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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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보면요. 뒤에 내면 되게. 티셔츠 아, 직접 네. 그린 거예요? 네. 네, 그렸어요. 아, 여기 숙소인가요? 아, 저희 거. 오, 네, 오, 잘 그려. 됐다, 됐다. 야, 이 느낌? 어, 여기 하고. 어, 진짜 잘 그린다. 혹시 미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백호가 설계한. 백호 좋아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솔직,
담배, 배고 좋아. 출발할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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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백호 투어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 일정이 그쵸? 어떻게 되나요? 첫날은요, 우리 동네. 내가 제주시? 낳고 자란, 내가 잘 아는 동네를 돌 생각이에요. 제주시랑 서귀포시는 북과 남으로 나누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제주시도 되게 커요.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서쪽. 오늘 볼 때는 서쪽. 네, 동쪽을 내일 갈 건데. 서해자리요? 네.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딘가요? 이거는 정말 너가 정말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 내가 먹어요? 네. 그럼 내가 원하던 그거네. 그죠. 뭐지? 아, 원래부터 먹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제주도 가서 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 물회? 네. 제주도 물에 떴는데 물에 맛있어. 그 연관 검색어에 서귀포시 형 아 서귀포시 아 서귀포도 물론 맛있는 게 많은데 제주시에도 되게 많아. 공항에서 이 바로 근처에 있어 우리가 먹을 데가. 그럼 거기 물회를 딱 먹고. 해산물 뭐 좋아해? 나 해산물 이제 전복. 그래 전복을 찾았어. 어? 전복 물회야. 제주도에 야시장이 있어? 네? 생겼더라. 아, 야시장 처음 듣는 거 있더라. 그럼 일단 좀 주문을 할까요? 네, 주문을 할까요? 너무 배고파, 진짜로. 자, 여기가 물회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먹으러 간 거예요? 아, 맛집이에요? 네. 전복물회. 전복물회. 아, 그거랑 회국수. 회국수. 네. 그렇게 네. 물회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제주도 물회는 약간 네. 국물이 조금 달라요. 아... 그러니까 된장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야, 물회에 된장이 들어가 있어. 네. 어덕어덕하게. 처음 듣는데, 이거는? 야. 아이고, 야, 이거. 야, 진짜. 아, 넘쳤네, 넘쳤어. 막 너무 열정에 불타. 와. 왔어, 왔어. 와 왔어 왔어. 우선 여기는 이제 전복물회고 이게 전복물회 이게 회국수. 자 이거를 야 대박인데 이거. 아, 양이 엄청 많아요. 와 저거 야 손으로 또 저렇게. 야 난 잘 이쁘게 뭐 안 비벼서. 먹어봐요. 먹읍시다. 네. 맛집. 맛있게 드세요. 쫄면 맛이지 않아요? 아, 오, 너무 맛있다 이거. 조금 나는 좀 군산 면을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 약간 골뱅이 무침에 있는 그 소면 말고 물회. 아 진짜. 아 이거 뭐냐 전복 물회. 다행이다 나 시작하기 전에 막 미친 듯이 입에 넣었거든. 안 고통스러우려고. 네.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물회로 가야 되겠네요. 아,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 합격. 자. 어때요? 합격. 주현이가 물회를 되게 먹고 싶어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죠, 고마워서. 아니, 저 너무 이런 곳을 데려와 줘서 너무 고맙다. 그쵸. 여행도 한 번 안 떠나본 종현이 물회 하나에 저렇게 운동을 했어요. 좋아, 좋아. 안에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 전복에. 네, 전복이 이렇게 뿌득뿌득하게 씹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맛있겠다. 그런 맛이고. 전복 그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새콤함에. 해장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메인 메뉴가 아니라 그 다음날 괴로울 때 가서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더 먹으면 이렇게 좀. 그렇지. 괜찮아지는. 마비가 되면서 좋죠. 그럼 우리 여기 하나 말고 여기 하나 말까? 그럴까, 지금?
와, 큰일 났다. 너무 맛있겠다. 저희 좀 아침인 거죠? 야, 뭐야, 아, 아침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밥을 말아버렸어. 아. 물에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꼭 말더라고요. 아우, 야, 이거 아이고, 맛있는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아니, 원래 맛있는 거 앞에서 말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아, 그지. 안 맞는 게 신의 한 수다. 아, 말하면 더 맛있다. 여기에 대표 메뉴는 이제 전복무래고, 그리고 이 집이 계란말이를, 아, 계란후라이를 셀프로 해서 먹어야 돼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무제한이에요. 요즘 계란 무제한으로 주는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 말하면 더 맛있다. 두 분 어리신데 참 조용히 드시네요. 말이 많이 없어서. 네. 아, 배불러. 나 앞에 보고 있어, 앞에 보고 있어. 나 앞에 보고 있어, 앞에 보고 있어. 그거야. 앞에 봐. 백호야, 너가 데려와 준 이 음식점. 뭐 하는 짓이죠? 저거를 계속. 아! 저거를 계속. 아! 너가 데려와 준 이 음식점 첫 번째 코스였잖니. 올해 첫 무례를 먹었는데 첫 무례가 완전히 성공적이어서 계속해서 무례가 생각날 것 같은 맛이야. 첫 번째 코스 대성공이었어요. Thank you. 여행을 제가 처음 왔잖아요. 네. 냉정하게 평가를 네. 해달라고. 직접 얘기하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어때요? 그 고향에 여행으로 온 기분이? 난 그게 궁금해요. 좋아요. 난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고 여행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뭔가 여행으로 내가 익숙한 데로 오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차는 저희가 이겼어요. 저기 아~ 뚜껑이 닫혀있고요. 예. 저희 뚜껑이 열렸잖아요. 저랑 헤어는 오픈카를 타야 돼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애월 해안도로야. 아, 좋다. 여기가 색깔이 정말 이뻐. 햇빛이 딱 비추잖아. 정말 그 에메랄드 색깔 있지. 바다가? 어, 너무 이뻐, 여기가. 맞아, 바다가 에메랄드 색깔. 그리고 이게 내가 다니던 그 중학교에서 교실에서 보였어요, 여기가. 어, 중학교가 여기야, 이 근처야. 학교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 바다가? 네, 교실에서 뭘.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가. 내가 나온 중학교. 아, 여기야. 어. 아, 진짜 어, 애등이라 그랬어. 어, 네, 진짜 실제로 다녔다, 중학교. 와. 한라산 줄기초대. 어머, 어떻게 기억을 해. 하늘도 맑은. 든든해 보인다. 진짜 든든했어요. 그 백호가 술도 안 먹으니까 운전할 때 짱이었어요. 아. 몸으로 체험하고 약간 그런 거. 체험 있지. 액티비티. 체험 있지. 집 근처에 그게 생겼더라고. 거기가 어딘가요? 너무 좋다, 차는, 집 근처. 거기가 어음이거든? 이거? 어, 나왔네. 이걸 굴린다고? 어, 이거 사람이야, 안에. 나 그냥 약간 구르는 거 좋아해. 아, 구르는 거 좋아해? 좋아. 이제 조금 산 쪽으로 올라가요. 오. 아, 비가 진짜 많이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와. 아니야,
그게 좀 걱정되는 게 근데 안 하면 어떡하지? 아, 더 슬기겠어. 성공 솔직히 좀 기대된다. 그래. 나도. 어, 왔어, 왔어. 비 오면 요건 더 재밌겠다. 도착. 도착을. 야, 이게 아예 트랙이 있네요. 네,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와. 재밌겠다. 저희 또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기 보여요. 지금, 어우, 진짜 큰데? 그니까, 러 저거 되게 크다. 근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두 개를 다 탈 수 있는데 두 개를 다 타면 55,000원에 1인당 탈 수가 있어요. 아, 저건 연인끼리 하면 좋겠다. 네. 네. 무조건 연인이 되고 명. 싶은 둘이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두 명 이상 타야 돼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큰 공을 위해서 밤새면서 준비했어요. 밤을 샜다고? 그럼요, 그럼요. 바로 네. 제 주머니 안에 있는데. 네. 아, 나 한 대만 이러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 이제 배틀그립 하면 립스틱이죠. 재밌었지. 내기 하나 하죠. 내기 너무 좋아해. 내기 하나 해요. 아, 그래야 받을 마음이 생기죠. 오케이. 뭐 할까요? 저녁 사기. 뭐든. 뭐든. 갑시다. 아니, 해요. 아니, 너 자신 있는 진짜 나... 해요? 자신 있어? 진짜 우리 지갑으로. 아, 진짜 우리 지갑으로? 어. 아, 그럼. 가? 해요. 자신 있어? 원래. 아, 하지. 한 번 뱉음만은 취소 안 돼요. 아, 취소 안 되지. 뭐 어떻게 되지. 돼서 뭐 내가 못 발랐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아시아에서 최장 거리래요. 300m예요. 아, 둘 다. 300m요? 네. 아, 이거 엄청 굴러가겠네. 저 헤드기어를 쓰고 타야 돼요. 아, 다쳤어. 아, 충격이 좀 느껴지긴 하나 보네요, 약간. 그 공 안에서 그냥 구르는 거예요, 계속. 오. 아, 서로 부딪히지 않게. 네. 생각보다 높네. 시작하자마자 발라야 된다. 이렇게 굴러자마자 바르는 거야. 바람지통이구나. 네, 그냥 쳇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계속 도니까. 저기 남자들이 저렇게 한번 타면 정말 가까워지겠네. 저밖에 안 걸릴걸요? 어, 기네, 기네. 길어요, 되게 길어요. 지금 웃고 있는 거죠? 아, 저게 생각보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너무 무서워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구나, 계속. 나 이게 뭐야? 큰일났다. 아, 뭐야? 와, 진짜 만신창이다. 좀비영화 같아. 좀비영화인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만신창이야. 야, 이거 타보고 싶다. 야, 누가 이긴 거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봐봐. 내가 이긴 거 같지 않냐? 립스틱이 이에 꼈어. 먹었어, 먹었어. 근데 너는 다 못 발랐네. 아니, 아니, 이렇게 남았네. 야, 이거 백호 애매하다. 잘 발랐네, 백호는. 아니, 그래도 입술이 다 빨개진 거는 제 알이잖아.
너 저랬어? 진짜 이거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에어도 무섭게 무섭게 내가 더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감독님이 원샷 잡아주세요. 승자를 무승부. 박사라 너 반칙하고 와. 아니야 반칙이 아니었어. 가자 하나 붙어야지 우리.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아, 이 안에? 네, 이 안에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이제 물을 채워놓은 거야. 이거 물 되겠다. 그러면 저 안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저 안에도 이제 3, 4인이 탈 수 있어요. 와, 4명 타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아, 살아서 봐요. 안 묶어요? 이거는 묶는 게 아니에요. 묶어요. 어, 재밌겠어,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 새로운 기분이니까. 약간. 아, 이거 어지럽진 않겠네요. 워터파크 느낌 나요.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운 거예요, 저게? 아, 엄청 그래요. 즐거워요. 놀이기구 맞죠? 아, 놀이기구. 저희가 느끼기에 벌칙 같거든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잘 못 걷는데, 너. 지금 약간 짜증난 것 같은데? 아니. 둘이 저러고 싸우면 웃기겠다. 와, 콧물. 네, 확실히. 네. 이사이팅 하네요. 거짓말! 한 개만 타라면 뭘 탈 거예요? 저는 물 탈 건데. 물 있는 거. 어. 물 탈 건데 팁이 있는데 물 안경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 물 안경. 아, 물을 못 대니까. 네, 물 안경을 못 즐기겠구나. 이제 기억 불받았어 지금. 이제 신났죠? 신나니까 이제 밤 분위기를 약간 느끼면서. 밤 분위기를 느끼면서 다시. 또 먹는 거예요. 아, 또 다시. 가야지 그러면. 그렇죠. 짝이야 지금. 가자. 밥대서 해야 될 것 같아, 너. 갑시다. 아, 재밌었어, 근데. 아, 재밌어요. 아, 오, 좋아, 좋아. 아, 또 시작입니다. 아, 입술 지우고 하지. 일단, 한 번 더 계속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중독성이 있는. 한글의 별점은요. 4.2 드립니다. 4.2 드립니다. 0.8은 제가 졌어요. 야, 야시장 기대된다. 야시장이 야시장은 나 몰랐어. 이게 있었어요? 신상이에요. 여행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해외여행 가도 막 야시장 있고.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런 약간 산림욕 하는 데인데 여기에 뭐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뭐 약간 야시장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놨대. 12월 말까지밖에 안 해요. 이제 여기가 겨울에서 또 추우니까. 사실 야시장이. 12월 말까지. 아, 야시장. 아, 원래 제주도는 밤 되면은 좀 조용해져요. 여기는 밤이 돼야 밝아져요. 와, 여기가 핫플레이스. 아니, 오. 제주도에 이런 게 생기다니. 20번에 야시장이 있다는 게 참 관계 좋고. 네. 또 전 세계 음식들이 다 모여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보통 도시에 막 매연이 있고 이런 데 야시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깨끗한데. 가봅시다. 뭐, 들어가야죠. 돗자리도 우리 매웠잖아요. 아, 우리 산 다음에. 그죠.
도사리 깔고 다 이렇게 먹고. 그지. 여기에 소풍 온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종이나 잘 먹을게. 내가 정말 잘했지. 자, 내가 그냥 지갑을 줄게 너한테. 좋아. 이걸로 다 사면 되지? 어, 그걸 사, 사. 오케이, 좋아. 내가 한번 뽑아놨으니까. 갑시다. 맛있게 드세요. 갑시다. 맛있게 드세요. 돌고 여기 여기 교회 와이키치. 아 여기 어 김숙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어 여기서 네. 여기 있으시네. 여기 계시는데. 아 우리 배틀트립에서 간대요. 네네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대. 와 난 행운아. 난 행운아. 와 이 집 기억나죠. 큐브 스테이크 파는 집. 어 푸시네. 여기서 네. 여기 있으시네? 여기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배틀트립이에요. 어, 근데 김숙이다 연락되면 저희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 네, 아, 그럼요. 네. 어, 어, 아, 네, 왜, 그 말씀만 왜? 하세요. 숙이 누나 때문에 네. 월세에서 전세로 네. 와. 와. 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근데 여기서 한번 먹어보세요. 저희도 먹어야죠. 세트랑 네. 판이랑 주문하시면 저희가 제일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거 주세요. 네. 아, 나 내 지갑이네? 네, 에, 얼마요? 16,000원이요. 1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사요. 생각하는 게 잘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야, 대박인데? 아, 와, 정말 많아. 벌써 맛있어. 어때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16,000원이요? 아, 우리 뉴이스트 친구들은 이제 음주는 9시에 그냥 음식만 드셨고. 저희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아, 얘는 안 좋아하는데. 아, 맥주 한잔 했구나. 네, 저는 맥주. 야, 이거 약간. 자, 치면 줘, 치면 줘, 치면 줘. 치면 줘, 치면 줘. 치면 줘. 아, 이게 대박이더라고. 치면 줘, 딱다리. 아까 내가 내려가시는 거 봤거든? 이거 꼭 먹어야겠더라. 아, 어떡하지? 줄 쓸까요?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칠면조 단인데요. 칠면조였어. 칠면조를 팔아요. 네, 칠면조 단이에요. 저 혹시 들고 뜯는 거예요? 맞아요, 들고 뜯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정말 꼭 드셔야 돼요. 저 크기 봐. 아, 어, 잠깐만, 잠깐만. 퓨전 약기 볶음 우동. 아, 볶음 우동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죠. 볶음 우동. 아, 도대체 몇 개를 먹는 거야? 우동 하나 주세요. 얼마요? 6,000원이요? 어, 6,000원 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는데? 네. 논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래,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 많이 먹어. 너가 우리 중에 방송 제일 많이 하잖아. 아, 여기 베트남. 베트남. 오, 저희 반새우 하나 주세요. 현지인, 베트남 현지인 분들 만드시는 데라. 진짜 맛있겠다. 와, 현지인들이. 진짜 현지에 온 느낌이었어요. 우와, 괜찮아요? 짧은 거 봐. 어, 바로 나왔어. 와, 대박. 여기 이거 찍어봐. 우와.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여기 다 있네요. 얼마예요? 9,000 아니야? 괜찮아. 벌써 먹는 거예요? 아... 나 언제 저렇게 맛있었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네, 네. 계산하면서. 표정이 괜찮아요? 표정 많이 안 좋은데? 아니, 아니, 오. 아니요. 오. 아이고, 많이 사다 모았네. 와. 난 감귤 주스. 야, 맥주. 어, 짠! 아, 이거 맛있다. 야, 빨리 먹자, 쉬고. 왔다 가셨다. 어, 맛있겠다. 샵스테이크. 응. 맛있네요. 전세로 갈만하신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아, 저 스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스프 찍어 먹어야 돼. 빵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그랬어야 돼. 제일 줄 서서 기다렸던 네 수면조. 자 이제 뜯어봐요. 저 네, 이거 한번 가보자. 저 머스타드 소스가 하나에 100원이라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약간 소세지 같아.
이게 들어가요? 반대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오, 아주. 오, 이거 먹는 맛 있겠다. 사진 찍는 맛 있겠다.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지? 믿음이 정말 진짜 맛있구나. 김제 요리 마시고. 와. 안 질겨요? 안 질겨요. 연해요. 소스 3개 시키길 잘했어. 꼭 소스 3개 시키세요. 하나는 부족해. 일단 사진 하나 찍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진 안 찍었어요? 저희가 사진을 안 찍어서 음식 먹을 때 이게 저희가 그런 게 부족하구나. 아. 아니 우리 JR 씨는 눈썹이 보이니까 되게 남자답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반쎄오. 반쎄오 먹어봤어요? 처음 먹는 거죠?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아, 본 것 같아. 아, 반쎄오가 새우가 아니구나. 아, 네. 아니, 진짜 새우인 줄 알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저 쌈 싸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마도 반쎄오를. 야. 와. 어때? 실제로 베트남 튀김이 쌈에 쌈 맛있어요, 원래. 아우 잘 먹는다. 엄청 맛있다. 근데 여기 거 정말 맛있어. 내가 몇 군데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게 잘 하시는 거. JR이랑 같이 방송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봐요. 어, 저도 제가 처음 봤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네, 진짜 음식. 맛있다는 거예요. 네, 저 원래 많이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오, 많이 먹네. 그러니까 이거. 배부른지 모르고 먹게 돼요. 딱 가족여행 와서 아버지 어머님도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아기들은 이런 거 먹고 딱 좋은 느낌. 근데 이제 다 먹었으니까 숙소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숙소가 조금 멀어. 어? 숙소가 그래? 조금 멀었어요. 어디 이동해? 이동해야지. 우리가 내일은 동쪽을 돌아야 돼. 아, 오늘 서쪽 돌았으니까? 오늘 서쪽 돌았고 근데 이제 완전 동쪽으로 가서 잘 거야. 갑시다. 어, 숙소 반대쪽이야, 여기 반대쪽. The line. And it's time to say 쪽은 내가 다 아는데 되게 열심히 찾아줬네. 아, 공부 많이 동쪽은 공부해야 되니까. 와, 와, 아내가 진짜 너무 예쁘다. 이쪽은 처음. 나도 여행이야. 설레. 진짜 예쁘다. 너 돌나르방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돌미로로 갈 거야. 백호야, 내 목소리 들리니? 내가 백호도 많이 안 가본 동네라서. 대박이야. 처음 먹어봐. 좀 많이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할래. 맞아. 와, 큰일 났다. 오! 잠깐, 제이야,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좋아. 아, 고마워. 백호, 백호와 투어! 아, 청귤소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청귤소가 맛있어. 상큼하겠네. 아. 어, 집 너무 예쁘다. 저기서 잔 거예요? 네, 집이 독채 펜션이에요. 먼저 만나 봐. 아니, 별로 안 귀여운데? 아니, 지금 귀여운데? 그냥 시험이 좀 많이 잘하는 편이네. 어.
그래. 또 한참 바쁠 땐 저렇게 그 촬영사만 저런 데 가면은 진짜 푹 쉬거든요. 맞아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저러고 몇 분 잤어요? 몇 분 잤어요? 아, 저러고 자는 거예요? 아. 저러고 자는 거야?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새하얀 미소만 떠올라. 야, 확실히 면도했네. 면도했어. 지금 보니까 느낌이 완전 틀린데? 그치? 근데 여기 제주도 특징이 다 있어. 여기 돌담 쌓여있고 그리고 대문 없고. 그러니까 대문 없는 거 좀 신기했어. 대문이 없어. 와, 이쁘다. 이제 제주도 예쁘다. 옛날 집 특징을 살려가지고 새로 이제 만든 집이에요. 저게. 지붕도 낮아. 그렇지 않아? 지붕 낮은 거 그거 아니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맞아. 맞아, 맞아. 어제 딱 제주도 와서 느껴봤지? 제주도의 바람을. 아침 첫 코스는 어딘가요? 아침 먹어야지. 배고프지?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맞아, 원래 자고 계속,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얼굴 일부러 누가 때렸어요? 아, 첫날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거 많이 먹어서. 방금 누가 때린 줄 알았네. 가면은 확실히 맛있을 거야. 동네 되게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그렇다. 진짜 좋다. 도르멈. 도르멈. 도랄방의 도르멈인가? 아니요, 도르멈. 도르다가 뭐냐면은 달리다야. 그 도르멈은 뭔데? 달리면서.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는 뭐뭐 하 멍이야. 그래서 저희가 놀멍 쉬멍 했죠. 네. 놀면서 쉬면서. 약간 제주도는 말을 좀 끝이 짧아. 제주도 사투리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뭐 하면 막 그렇게 하고 맨으로 끝나는 거 되게 많고. 왓썸맨이. 어, 약간 그런 거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왓썸맨가 제주 말이군요. 반가운 상대에게 마음을 네. 전하는 말. 왓썸맨. 먹는 거는 또 오늘도 엄청나. 더 왔다, 더 왔다. 이제 이거 꺾으면 보일 거야. 어, 저거 아니야? 어, 여기,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어, 이건가? 어, 여기, 여기,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어, 이건가? 아, 지금 다 유럽풍이야. 썸네 청계수가 있네. 어, 여기야? 오, 맞네. 아, 썸네 뭐 좋아하나? 청주 소바. 이거네. 청주 소바. 저게 야. 청주 또 상큼하죠. 청주 소바 있네 여기. 어, 여기야? 맞네. 여기도 새로 생겼네. 네,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돼 있고요. 봄이 짧아서일까 떨어지는 벚꽃잎 유난히 아쉬워 헤어지기 싫어. 홍귤이 뭐냐면은 그 초록색 귤. 오, 잘하는데?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야, 홍귤이. 아, 그래? 어. 지금 시즌이야? 어, 지금이야.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고. 아, 약간 칼라마시처럼 생겼다. 근데 막 엄청 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오. 아, 이게, 이게 그거예요? 소바롤. 아. 소바롤. 아, 이제 김밥처럼 싼 거죠. 오, 어, 맞아요. 아, 예전에 네, 유행했었어요. 되게 항아리에 담근 거. 아, 톳이 들어갔네요, 이거.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칼로리가 그렇게 네. 높지가 않대요. 맛있겠다. 쌀보단 살이 덜 찌니까. 근데 여러분, 살 덜 찌는 거지 안 찌는 거 아니에요. 저 많이 먹으면 쪄요. 저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저게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쭈유예요. 이런 거 소스 듬뿍 찍어야 되잖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소가 롤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되게 특이하고. 맛있게 생겼다. 한 놈이를 시키잖아. 이거 찍어 먹는 거. 이제 그 맛이야. 아, 맞아. 딱 그 느낌이. 저건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 맛있는데. 밥에도 넣어서 먹죠. 네. 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국으로도 먹고. 감귤향도 나고 감귤향이 난다고? 감귤향 나지 않아? 응, 감귤향 나지 않아. 다시 한번 먹어봐. 네가 이걸 안 먹어서 그래. 초록색깔 겨자 같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약간 유자. 아~ 유자 소스야. 유자 소스로. 떨어뜨렸어. 몰랐어, 그래서. 아~ 이게, 이게 감귤 또... 그거야. 아, 둘이 진짜 가지는 거 같은데. 아, 맞나? 한 입에 다 먹어야지 저 진짜 본연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맵지도 않고? 네, 맵 안 매워요. 절대 안 매워요. 근데 진짜 맛있다. 2차 주세요. 저기서 만드니까요? 아, 여기 놔주세요. 아, 네. 오! 아, 맞아. 우리 이거 먹으러 왔지. 네. 아, 소바에 이게 청귤 소바예요. 아, 맛있겠다, 이거. 아, 맛있겠다. 조화가 어떨지 모르겠네. 사실 저 소바가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아, 사장님이 잘 만드셨어요. 어. 면하고. 면하고. 귤을 이렇게 올려 올리고. 맛있겠다. 건배. 청귤을 위해. 유부초밥에 있던 그 유자 향이 여기서는 더 귤 향이 훨씬 더 많이 나. 아, 먹어보고 싶게 만들었다. 아, 근데 약간 튀김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지. 튀김이 또 있어요. 새우튀김이 있어요. 그죠? 진짜, 진짜 있죠. 새우튀김이 진짜 있어야 돼. 저거 저렇게만 먹으면 약간 기름이 약간 들어와요. 달시기만 해서. 이거는 넣으면 입 전체가 다 귤 향이야. 아, 아 귤 너무 좋은데. 네 말이 맞아.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엄청 기대했네요. 근데 이게 확실히 소바, 청귤이랑 같이 먹어야 이 매력이 나오네. 이거를 먹으면 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느낌이야. 메밀이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나요. 메밀이요? 최대로 생산되는 데가 제주도래요. 아, 그렇구나. 네. 메밀 많이 먹어야 맛있겠다, 그래서. 아. 다음은 또 신나는 데 데려가주는 건가? 다음은 이제 드디어 제주도 왔으니까 물놀이를 하는 거야. 왜? 근데 날씨가 일단 가봐야지. 가서 일단 바다는 보자. 어제가 이제 올해 첫 물놀이였다면? 어제는 약간 물놀이보다는 그냥 나한텐 물놀이였어. 그 정도의 물 깊이는. 내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저 정도 깊이가 저한테 딱 적당하더라고. 일단 가자. 거기에 뭐 즐길 수 있는 게 또 많겠지. 어, 그럼. 바나나 보트 타야지, 바나나 보트. 나 바나나 보트 타본 적이 있었나? 그것도 우리 태국이 마지막일걸? 어, 맞아. 태국에서 한 번 바나나 보트 한번 타보고 이제 그거 안 하면 안 돼? 오늘 바나나 보트 타러 이제 잔뜩 하고 왔는데 바나나 보트 못 타면 어쩌지? 그 정도일 줄 몰랐네. 정말 바나나 보트 타러 간다고요? 이제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함덕 해수욕장 유명하죠? 네. 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놀았어요. 날씨가 그래도 아까보다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지금 생각보다 밝아요. 여기가. 이거 내 숙 괜찮은데? 어?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그래, 나는 믿고 있어. 아, 갈 수 있어. 또 설계자가 설마 이거 조사하는데 날씨도 체크 안 하고 조사 쓰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함덕이 보이네요. 교차로 표지판에.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네. 네. 야, 물이 너무 깨끗한데요? 맞아요. 야, 여기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 이게 좀 보내나 보. 여기 레저를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팀도 역시. 아~ 네. 아이고. 날은 맑은데 바람 때문에 못 네. 아예 물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아, 뜨겁다. 아, 이렇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유니콘 버튼! 이게 진짜 힐리 없어. 아니야! 지금까지. 어제, 여쭤보자. 야, 딱 봐도 못 들어? 못 들어가죠. 안 돼. 그럼 제이알 첫 제주도 여행인데. 그럼 언제 이자 어떡하지? 아니 찾아볼게. 내가. 괜찮아 원래 어디 승이도 남에서 떨어진다고. 아 그럼 제주도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럼 그럼. 나 찾아볼게. 어. 뿅뿅뿅뿅뿅뿅. 또 RC카 가는 거 아니겠죠? 어 좋아. 종현아, 야. 찾았어, 찾았어. 어, 못 찾았어. 아! 찾았어? 나도 만들었어. 아, 여기 기가 막혀. 오! 어? 이게 뭐야? 여기가 미로, 미로. 미로야, 미로. 미로? 오케이? 가? 오케이, 그럼 가! 가자! 가자! 이제 지금 가는 데가 미로공원이라고. 되게 좋아요. 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거구나. 아. 네. 천재, 진양, 백호, 흐아, 슬퍼요. 이제 제주도가 삼다도잖아요. 네. 돌, 여자, 바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로로 형상화해서 공원으로 만든대요. 거기 가서 아쉬운 만큼 재밌게 놀면 될 것 같아. 아쉬운 만큼 응. 그거 하자. 원래 베네나 버트 떨어지지 않게 내기하고 그랬지. 근데 못했으니까 거기서 내기하자. 빨리 그러니까 뭐 같이 다녀도 상관없어. 어. 근데 그 결 나오는 순간 있잖아. 나오는 전 나오는 입구. 어. 거기를 누가 발을 먼저 대냐.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어? 자신 있지. 그 미로 말고도 이제 다양한 볼거리가 많더라고. 공원도 있고 네. 갤러리도 있고 약간 조각상처럼 그런 것들. 아 것도 여기야. 바로 여기야 여기. 여기구만. 어. 세계 최대 미로. 오. 와. 영국 같다. 영국이 있다. 여기는 되게 멋있더라고. 여기가 미로가 세 종류가 있어. 아~ 입장료 11,000원만 내면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어요. 아~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문을 못 찾아서 막 계속 헤매고. 그러면 전희 씨 아까 차처럼 뛰어넘어야죠. 돌미로, 여자미로, 바람미로. 아 이게 삼다. 어 맞아. 우리는 너 돌나르방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돌미로로 갈 거야. 오케이. 어. 지금 굉장히 흥분됐어요. 어 좋아. 너는 나보다 한 5분쯤 늦겠지? 쟤는 이기지, 내가. 동호는. 너랑 나랑 각자 다른 데서 출발을 할 거고. 아, 주변에서 뭐 만나면 좋겠네. 출발을 한다면 백호는 저쪽에서 출발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렇지. 깃발. 그러니까 출발 장소에 이걸 두고 출발을 할 건데 내가 빨리 가서 네 거를 이제 잡을 거야. 아. 내가 빨리 가서. 반대가 됐네, 아. 이 사람이. 진 사람은 코끼리 코를. 12바퀴 가고? 12바퀴. 한 30m. 9초로 하자. 9초? 그 사이. 어. 이거를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 잔인하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오, 야, 어려워요. 어렵다. 이제 보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나오는데? 네. 네. 아, 살 이제. 빠지겠다. 와, 진짜 전진 씨는 중간에 뛰어넘었지, 저거. 그죠?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1시간이 걸린대요. 저는 30분 안으로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맞아, 진짜 힘들겠다. 나 진짜 힘들겠다. 난 알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아? 앞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아, 전혀 방향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네. 없어져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 길이 아까 왔던 길 같고 맞아요, 맞아요. 같은 길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길이 하나니까 제가 가다 보면 잘 가고 있으면 백호도 잘 오고 제가 잘 가면 만날 거거든요? 동호야, 백호야, 내 목소리 들리니? 이건 내가 볼 수가 없네, 그냥. 뭐지? 이게 뭐야? 돌 무덤인데? 제가 저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방에 눈이 있는 곳. 네. 네. 이렇게 다들 저 무덤에서 일어서서 길을 확인해주는 거. 아, 네. 아, 내가 어디쯤 위치에 네, 있는지. 네, 네. 봐도 몰라요? 맞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아, 돌 무덤이다. 어, 또 왔던 데다. 계속 헤매고 있었구나. 어, 난 길을, 난 포기했어. 저희가 과자를 이렇게 뿌리면서 가야 네. 돼요. 아. 어, 똑똑하다. 아, 과자를 뿌리면서 가라. 그쵸. 아. 여기 맞아. 아, 찾았어. 아, 길 찾기 진짜 힘드네. 내가 봤을 때 동호 여기 부분에서 헤맬 거예요. 원래 따라왔어, 따라왔어. 동호 얘기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뭘 헤매, 임마,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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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뭘 헤매? 뭐야? 언제 왔어? 뭘 헤매? 뭘 헤매? 내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돌무덤이야. 거기 맞는데. 진짜로? 어, 저기로 가서 나왔어, 저한테. 아, 나한테 길 또 잃었네, 그러면. 아, 뭐야, 쟤 뭐야. 동호 왜 이렇게 잘하지? 쟤 지도면 쟤 찍은 거 아니야, 사진? 내가 아까 몰래 하나 찍어놓지. 아. 아... 반칙왕이네요. 팀에 한 명씩은 반칙왕이 있네요. 문제가 있었어요. 정신이나 붙여보고 싶네요. 지도를. 잠깐만요. 지금 내가 자 이걸 잠깐 보세요. 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찍어놔도 모르는구나. 네. 현재 위치가 안 뜨니까. 그러네. 여기 올라가면 뭐 보이나? 어? 뭐야? 뭐해 너? 진짜 30분도 안 걸렸어요. 네. 뭐해 너? 여기서 가야 되겠다. 사진 찬스. 그래. 조윤이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지. 여기 또 지도가 있어. 대단하네. 아, 오케이. 이쪽이야. 아, 그럼 조윤 씨는 지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좀 머릿속으로 외워서.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JR 승. 와. 조윤이 어떻게 길을 잘 알아요? 저는 진짜 오면서 배웠어요. 와. 네네. 그런 게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네. 사람이 있어요. 제리가. 적성이 안 맞는다. 아. 뭘 찍어도 잘할 것 같은데. 야, 힘들다. 간다, 간다. 간다. 9초야, 9초. 시작. 아까 몇 바퀴였죠? 12바퀴였죠? 하나, 둘, 셋. 오, 야, 벌써 어지러운데? 야! 열심히 줘. 야, 이거 안 되겠다. 자, 간다! 저 친구랑 같이 표지 잡고 있어.
8초 01.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어디가? 오케이.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 오케이, 렛츠고. 가자, 가자. 야, 대박이다, 근데. 아, 배고파. 빠빠빠빠라밥. 배고플만 하죠. 아, 이제 가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꼭 드셔야 됩니다. 아, 진짜 고민 많이 하셨네요. 장소 다 이동하면서. 맞아요. 종현이가 제주도는 무조건 흑돼지다, 뭐 물에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이거는 꼭 먹어야겠다. 약간 중심 느낌 난다. 저게 왜 뻔해? 저게 왜 뻔해? 에이. 상상했던 그 흑돼지집은 아니네요. 흑돼지는 아니고 정식을. 우럭정식. 우럭정식? 일단은 믿고 갈게. 아, 그래. 어, 믿고 가는 거지. 확실해. 뭔가 확실해. 보통 우럭은 이제 회로 먹거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림을 해 먹거나 그러잖아요. 메인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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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 와, 나왔어. 우와. 최소 2인으로 시켜야 돼요. 어. 메뉴를. 아, 맛있다. 근데 저기는 2인 시켜서 꼭 혼자 드세요. 2인 시켜서 혼자 2인 기준 24,000원이에요? 네. 아, 그럼 비싼 건 아니네? 네. 아, 그래요? 와. 저기 원래 한 마리 주시는데 오늘 작다고 두 마리 주셨어요. 와, 이걸 메뉴로. 와, 네. 저렇게 네. 이제 손질을 해주세요. 아. 아, 지금 먹으면 돼요? 지느러미를 먹으라고?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느러미가 진짜 맛있어요. 와. 다 친 거예요. 우와. 말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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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지? 맛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오. 아. 야, 얼마나 맛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맛있다. 식감이 진짜 바삭바삭한데? 장어 먹으러 가면 뼈만 이렇게 해서 주잖아. 그런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아우, 딱 먹이 좋게 다 손질해서. 저거 흰밥에다가 그냥. 큰일 났다. 술은 안 시켰어요? 술도 안 먹으니까. 아이고, 아쉽네. 내가 가서 대신 먹어주고 싶다. 일단은 나 아까 진짜 제일 먹고 싶었던 방법이 있어. 한 술 떠서. 그래, 흰밥이죠. 저 양념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맞아,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좋아, 좋아, 좋아. 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와. 이게 맛있네. 아, 진짜 바삭바삭한데? 그리고 살은 퉁글퉁글해. 뭐 양념도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달고 짜고. 진짜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부위마다 맛이 틀려. 맞아. 네, 진짜 부위마다 맛이 틀려. 진짜 바삭한 정도도 틀리고 나는 맛도 다르고 너무 맛있어.
너무 경쾌하다. 그리고 저희 같이 나오는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행복하다. 너 지느러미 몇 개 먹었어? 어? 어? 지느러미 몇 개 먹었어? 이게 지느러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 아, 원래 안 먹는데 잘. 네. 아니 따지더라고요. 너 지느러미 몇 개 먹었어? 또 여기 또 있네. 아 다행이다. 너 먹어,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나 안 먹어. 아니 너 먹어. 아니야 너.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너 지느러미 먹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가운데 뼈 먹을게. 저것도 입에 넣어주려고. 그럼 내가 먹어. 아이고. 아. 웬일이야? 야 이거. 줘봐. 줘봐. 우리도 20년 전에 다 했어요. 20년 전에 맛있던 거. 진짜 맛있다. 최고의 식사인 것 같아. 야, 진짜 먹고 싶다. 밥도 먹을래? 이거 밥 두 개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몇 그릇 먹는 거. 저 진짜 밥 두 그릇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구나. 네. 저 원래 밥 두 공기를 못 먹거든요. 아유, 먹어야 돼요. 많이 움직이네. 진짜 맛있으니까 그래. 거울 보면서 반성해야 될 거. 나 밥 두 공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나도. 나는 이거 최대한 자제하고. 약간 백호군이 대식하죠? 네.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와, 큰일 났다. 흑돼지가 이거 먹는 순간 생각이 안 났어. 사실. 아, 진짜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도 이거 먹으니까 흑돼지 생각이 안 나. 좋아. 근데 저기 우럭조림도 파니까 기호 따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직 그 하나가 있어. 여행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디저트? 디저트 아니에요? 아, 디저트야. 저거 언제 내가 그랬었나? 그러니까 디저트 느낌은 아닌데 뭐 거기서 약간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지. 이제 마무리? 생각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백호가 너무 노력했다. 네, 엄청 열심히 찾았어요. 받은 데가 이게 되게 좋은데 분위기가 이제 일상을 되돌아갈 준비를 할 만한 장소 정말 좋을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여행의 마무리인데 카페예요. 카페도 되게 특이해요. 저 뭐야? 어? 이제 여기는 마국간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엄청 빈티지하다. 멋있다. 우와. 아 예뻐라. 여기 저기서 라이브 공연도 가끔씩 이제 펼쳐진다고 하네. 괜찮죠?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아, 어때요? 괜찮아요? 약간 좀 옛날 느낌 나면서 마지막 딱 코스로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야 여기 나도 진짜 사진만 보고 고르긴 했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아니 너무 잘 골랐어. 그리고 여기... 이거 봤어 이거?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업시간이에요. 이게 영업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영업시간이야? 이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켜놓고 이게 꺼지면 영업이 종료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초가 꺼지면 영업도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이 쟁반도 되게 특이하다. 이게 커피에도 위스키가 들어가 있어요. 시그니처 메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저거 진짜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그거. 달달하면서 커피 씁쓸한 게 잘 섞였어. 나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와인도 팔고 막 이러죠? 술도 있는 걸로 알아요. 둘이 엄청 친해졌겠다. 원래도 친했지만 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걸 했어 우리가. 진짜 많이 했어. 여행이 처음이야. 그지. 넌 여행이 처음. 24살이 됐는데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했거든. 아 과연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여행하면서 아 내가 못 본 게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일단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아 이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여행에 대한 추억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 아마 여행을 좀 자주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 나는 진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여행을 하는 게 처음이야. 또 막상 이렇게 내가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네가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는 있는 거야. 아유 이거 보니까 되게 그렇다. 울지 마요. 울지 마. 아유 울게요. 울게요. 마지막에 울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행 재밌었잖아. 여행 재밌었지. 내가 지금 왼팔이 되게 무겁단 말이야. 요거를 이제 자 왼팔 줘보겠어. 자 이거를 나는 네가 꼭 강릉에 가서 설계를 하고 너도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을 민기가 좋겠다. 어 표정이 달라졌어. 자신 있어요 설계자? 우리 멤버 다 함께 다 같이. 그때는 면허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이걸 위해서 딴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없었고 저때 이때 땄어요. 또 외출도 할까요? 제주도 또 올 거죠? 아 또 와야죠. 그러면은 아윌 비베. 아윌 비베.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네. 아윌 비베 백호 투어. 메밀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난다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제주도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네. 하얀색 꽃들이 되게 많은 밭이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게 어. 다 메밀밭이에요. 아. 네. 수평 메밀국수인데 원래는 제주도 메밀국수가 제주도도 유명한 거네요. 메밀국수가 그러면. 유명하죠. 제주시 이제 오라동에 예. 가시면은 되게 큰 메밀밭이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게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아. 제주 사람들이 메밀 가루도 되게 좋아해서 국에도 많이 넣고 그래요. 예. 아, 기가?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가짜 같고 진짜 진짜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저는 진짜예요. 예? 제주도 친구가 많아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아니, 아니 무사마시 뭐 이런 거. 무사마시? 네. 무사마시는 뭐예요? 무사마시 뭐예요? 왜요? 왜요? 무사마시? 네. 자 이제 최종 경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얼마 썼을까요? 아 저희도 엄청 모았거든요. 완전 투어가 좀 셌어요. 네. 사실 2만은. 네. 저희가 그 1박 2일 동안 1인당 32만 3천 원을 쓰고 왔거든요.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했었으니까. 네. 백호 투어 항공 권을 제외한 최종 경비는 백호 씨 얼마입니까? 네.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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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 7천 원입니다. 비슷하네. 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카만 안 빌리면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네. 아, 우리 떼굴떼굴 구르는 거 5만 원 넘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 비싸. 네. 근데 숙소가 비싸서 숙소가. 아, 네, 숙소가. 숙소가. 네. 숙소가. 네. 자, 우리 최종 한마디 들어볼까요? 최종 네네.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호 투어. 자, 최종 한마디 백호 시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행을 처음 간 거고 이제 별로 즐길 줄도 몰랐어서 여행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여행에 대한 맛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행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로 첫 여행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제주도 관한 데가 없을 거예요. 제주시. 아니요. 제주시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시. 네, 그중에서도 제주시. 선을 긋네. 다 좋으니까요. 네. 많이 놀러오세요. 자, 투표 준비되셨나요? 나는 백호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제주도 제주시에 한번 가봐야겠다.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20년차 내공을 보인 우리 신화의 완전 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여행기냐. 자, USW의 백호 투어. 제주도의 제주시 여행기냐. 판정단의 선택은? 자, 갑니다, 갑니다. 박빙이라고 합니다. 박빙이에요. 자, 과연. 완전 투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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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표 고단이 많은 거고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지만 미안한데 약간 더 끌렸어요. 왠지, 또, 왠지 맞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코스가 뭔가 알차게 잘 나왔어요. 아, 저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어요. 솔직히 네. 오랜만에. 그럼. 하지만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그 여행의 퀄리티는 저희 스스로도 만족하고 잘했다고 보는데 이 두 친구가 정말 바쁜 와중에 여행 가서 아, 잘 쉬는 잘 게. 쉬고 잘 먹고는 걸 보는 게 아. 마치 제 동생들 보는 것처럼 뿌듯해서 저도 약간 손을 졌을 것 같아요. 꿀 같은 여행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소감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호부터. 근데 저도 너무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서귀포로 한번 가서 꼭 여행을. 네. 저희 다음에 제주시 가겠습니다. 아, 가보고, 진짜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이알. 저는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4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갔던 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 갔던 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네. 마음속에 네. 그 RC카가 너무 여기에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좀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자, 우리 오랜만에 신화 함께 했는데 네. 좋은 데를 뭐 갔지만 동생들이 갔던 것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빼먹었는데 우리 다영 씨 네. 그 본토 발음으로 제주 방언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재밌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화 멤버들 20주년 앨범 나왔잖아요. 네. 잘 되길 기대합니다. 자, 우리 다영 양. 2주 동안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어땠습니까? 아, 네. 일단은 이 제주도 편에 제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사람이 제주도를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스페셜 MC로 나오면 배틀 트립 여행을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네, 저도. 네. 저도 꼭 배틀 트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자,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특집입니다. 다음 주 특집이에요? 다음 주도 네, 바로 자매 여행 특집. 아~ 네, 연예계의 대표 리얼 자매. 친자매들 얘기구나. 네네, 현실 자매 여행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특집!네, 아주 둘이 기대가 차 있어. 기대에 차 있어. 어떤 맛인가?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정말 뜻밖의 선물 같은 오늘 하루.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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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야, 바다 너무 파란 거 아니야? 하늘이랑 색깔이 똑같아. 그니까.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좋았으니까.